네, 이번 문제 배움 고착기 지오지오 99번의 정답은 바로 A가 아니라 B입니다. 네가 그를 초대하지 않으면 그는 안올 거야. 네가 초대해야지만 그가 올 거야라는 조건문인데요. 정답은 除非你去请他，否则他不会来的。除非你去请他，否则他不会来的。 여기에서 오늘 공부할 除非의 용법에서의 의미는 땡땡땡 해야지만 한다. 그렇지 않으면 아닐 것이다. 요런 패턴이거든요. 뭐뭐 해야지만 한다.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. 즉, 뭐뭐 해야지만 뭐뭐 할수 있다라는 조건문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. 그래서 除非는 只有와 같은 뜻이고요. 否则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은 要不然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. 아시겠죠? 두 개가 같은 뜻이에요. 자, 이 문 한번 보시면 오로지 네가 가야지만 한다.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. 이런 두 가지 문장인데 한국어를 보시면 오로지 네가 가야지만 한다.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. 즉, 이 문장을 다시 연결하면 네가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. 네가 가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. 이런 문장입니다. 除非你去，要不然解决不了这个问题。除非你去， 오로지 당신이 가야지만 합니다. 要不然 그렇지 않으면 解决不了 해결할 수 없어요. 这个问题 이 문제를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한국어로 이렇게 연결되는 논리 전개를 아래 문장처럼 화살표 다음에 문장. 네가 가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로 연결하는 한국어 연습을 하면서 중국어 의문을 만들어 보시면 이 除非를 아주 원어민들처럼 능숙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除非你去，要不然解决不了这个问题。 이런 식으로 연결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오늘 이 병구찾기 끝나면 또 여러분들도 우리 댓글에 이 除非要不然을 이용한 한번 예문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보고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? 주페이는 실제로 정말 활용도가 높은데 우리 외국인들이 잘못 쓰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문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고 익혀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정답, 네가 그를 초대하지 않으면 그는 안올 거야는 주페이 니 취칭 타 포저 타 부회 라이더입니다.